우리가 영어로 기능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듣곤 합니다. 영어로 기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보거나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이 바로 사망이며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망을 풀어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은혜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믿음과 승리의 메시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 안에 부어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인식하면서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도록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항상 인식하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월 28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으로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 계속되는 전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전쟁은 항상 진행 중이지만 각 전투가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악한 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날은 전투의 날들을 의미합니다. 전투는 전쟁에서의 실제 싸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령님께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여 그분의 신호에 맞춰 전투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적, 곧 사탄이 있고 그는 잠들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또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당신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통치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영적 무기들을 사용하여 사탄의 계략과 간계를 파하고 모든 악한 일들을 무너뜨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말할 때 육신적인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힘을 써서 무엇인가를 할 때 영적으로 간신히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사용하는 유일한 무기이자 효과적인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며 거짓말을 기반으로 하는 간사한 계략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며 거짓말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알게 되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이며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며 복음을 통해서 마귀는 패배한 적이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유혹하며 분리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사탄이 만질 수 없는 빛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크시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인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동물들이 자신의 몸을 부풀려서 적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자신을 보호하듯이 그러한 모습과 같은 원수마귀의 거짓말에 휘둘리며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부어진 평안의 충만함을 더욱더 누리게 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따라 생각하며 영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며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중심과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로 주일에 다 함께 모여서 교회를 향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말과 중심과 태도와 삶의 방식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을 따라 생각하고 있는지, 복음을 따라 말하고 있는지,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점검하며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점검하고 깨어있는 자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마음과 애정은 주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원한 왕국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씀 안에 살고 내가 속한 영적인 왕국에 대한 충만한 의식 가운데 삽니다. 나는 말씀으로 인도되며 사탄과 흑암의 권세에 대한 나의 통치권을 유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마음과 애정은 주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원한 왕국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씀 안에 살고 내가 속한 영적인 왕국에 대한 충만한 의식 가운데 삽니다. 나는 말씀으로 인도되며 사탄과 흑암의 권세에 대한 나의 통치권을 유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